바구리 바당꽃을 지나 다시 몰줄로 들어섰수다. 그 지레 진시황제의 명을 받당 불로초를 구하러 전이전이 제주의 일루민 탐나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계신 서복 전시관이 상이수다. 전시실에는 서복 일행이 여정을 담은 모형과 자료 등을 통하여 중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은 뒤에 잠시들렁 진시황제의 청동마차와 병마용경들을 구경하고 서귀포의 특산물도 만나보기 마심. 서복 전시관에서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번호 29 그림은 손을 통하여 가족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배워주고 계신 뒤양 주민이 직접 소망과 키워놓는 글을 적어 그 글을 마침 누구신지 드리는 손의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라 마심.